톡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 해드릴게요. 뭐야 이거? 아 개새끼야 씨발 이거 잠깐. 학공이도 해 빨리. 우와!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 예, 와 세팅 진짜 잘 해놨다. 아 김학호. 왜? 왜 저랬는데? 나도 가서 됐냐고. 아 니도 됐냐고. 니 뭐하고 있는데? 나 술 먹었는데. 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술 얼마나 먹었는데? 세아 얼굴에서 빛이 난 후. 혼자 학교에 샴페인 팔죠. 어디서? 집에서. 집에서 혼자서? 그러면은 오빠 코트형한테 한번 물어보고 전화해 줄게. 코트형님이 된다고 했어요. 아 된다 했어요? 어 그러면은 형님이 주소 알려주겠지. 주소 알려줘. 아 근데 여기 계단을 타고 와야 되겠더라고. 형이 살이 차고 쓸개골이 문제 생길까. 신호 빨리 신호.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대신에 그래도 먹발라 치킨 좀 사 들고 왔어요. 아 진짜. 상상 치킨 들고 와봐. 잘했다. 아 치킨 사 들고 왔죠 여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이씨. 치킨 두 마리. 왕건에다가 치킨 두 마리. 아 근데. 저번에 형님이 라이브 깨울 때 있잖아요. 11시에 아무도 안 일어나가지고 나 침대 보고 독거노인인 줄 알았어. 아니 무슨 그게 아니라, 군대에서도 안 쓰는 그런 예? 독방에 있는 내가 자꾸 어. 이렇게 오해를 사요 여러분들. 아니 그거 나 네? 나 그거 보면 깜짝 놀라. 내가 어 한번 보자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삽니다. 네가 본 영상이 뭔지 알 것 같아. 그거를 그게 원래 있던 거야. 잠자는 날 뿐이며 이제는 와, 아니 저것도 뭔가 옛날 90년대 카니발 쇼바 뜯어가지고 의자 억지로 쳐가지고 애가 허리가 아파서 한 번에 못 일어나. 저거 씨발 끈 안전벨트 아니야? 와, 안전벨트. 아, 씨발, 애가 저기서 자니까 못 일어나지. 잠을 못 드는 거야. 내가 오늘 방금 잠들었어. 아이고 나 이거 보고 진짜 아이고 진짜 형 대단하다 느꼈어. 야 채팅창에도 나오잖아. 감금 안에 나오네 저기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해명하세요. 저 매트리스는 너 때문에 해명하는 거야. 그 매트리스가 있어요. 매트리스 비싼 거 사다 놨고 있는데 이게 의자랑 방이 씨발 약간 그 느낌이야. 뭔가 원양어선 대기하는 느낌.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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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다에서 개 꺼내가지고 라면 꺼내먹어야지 이제 꽃게 라면. 어? 야, 새우잡이 뱉는 사람 당연한데. 복지진인다 복지. 여러분들 오세요 여기로. 아니 큰 방에다 갖다 놨어. 매트리스가 너무 커갖고 이게 지금 방 안에서 이게 컴퓨터랑 요리가 돼. 야 개새끼야. 이미 끝났어. 내가 오늘 필라이트 사올 줄 알았지. 다른 걸로 매긴다 이 새끼. 방송 보니까 이 새끼 또 100% 필라이트 사온다고 예상하더라고. 다른 걸로 매긴다.
저걸 봤다고. 아, 씨벌. 아우. 예. 자, 아무튼 저 이제 학홍이 좀 있으면 오고 하니까 가만 있어봐. 주소 알려줬지? 네, 주소 알려줬어요, 형님. 주소 알려줬고. 학홍이 온다고 했으니까 좀 학홍이랑 해가지고 또 술 먹방 갑시다. 예, 술 먹방 갈게요. 예, 술 먹어야죠. 자꾸 이 새끼 만나면 자꾸 술만 먹는 것 같아. 들어가서 보면 되겠네. 뭐야? 나 근데 그런 걸 할 성격은 아니고. 언니 이거 쓰라고. 얼. 이게 무슨 김민지아 동목 입었나? 정장장 마시는데. 그냥 아동복을 입고. 학홍이가 미드 없었는데 수술했잖아요. 알아요, 형님? 아, 수술을 했어? 수술해가지고 커진 거예요. 그거 너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떡해. 어, 자기가 말했어. 아, 자기가 그냥 했다고. 하다, 예. 수술했다고. 하도 없어서. 수술하고 왔다고 방송 꼈었어요. 와. 오늘 좀 뭔가 여성스러워졌네. 어, 좀 약간 그러네, 느낌이. 이년 별풍 아름개가 돕다 맞으려고 시각근에 왜 공공공 채운다고 하지? 어? 끝까지 뭐 터지나 싶어가지고 어? 아니야 이기겠네 씨발 안 싸 씨발 아까워 네가 오늘 활약하고 해야 내가 쏘러 가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쟤는 혼자서 막 저렇게 술을 먹고 그러냐? 방송하면서 먹었나 봐요. 아, 술 먹방을 좋아하나 보다, 팬들이. 아, 아, 학공아. 어, 택시 왔다. 택시 왔어? 어? 어, 그 택시 타가지고 그 몇 분 지켜? 35분. 알겠어, 후딱 와. 오빠, 어? 오빠. 어? 두 분이서 진솔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내가 가볼게요. 뭐 알면 됐지. 그런데 가쁜 건 아니야. 학공이 잘하잖아. 알면 됐어? 어. 필라이트 사가면 돼요? 아니 필라이트 있으니까 그냥 넘어와. 아, 나 몸만 빨리 오면 돼. 아이고 알겠습니다. 넘어와. 콩만한 새끼야. 알겠어요, 제지야. 빨리 와. 빨리 와. 아, 형 이사는 어디로 하려고요? 나 이사 서초. 서초? 서초 나도 서초인데. 아 그래? 어 저 잠원동 쪽이니까 서초 서밋? 서초 서밋? 오 서밋 엄청 좋지. 어 그거 생각하고 있어. 서밋 진짜 좋지. 반포 있고 서초 있고 그러잖아. 응. 근데 와. 어떤 집을 봤는데 그러더라고. 땅바닥 이제 거실에서 공 놔두면은 한 곳으로 굴러간다고. 근데 거기가 너 사는데. 그래서 이 새끼가 집 살라고 하는데 집 이사 올 때 있으면은 얘기해달라고. 이 새끼 집 부실공사야. 이걸로 말 진짜 맞아. 어딘가 하고 봤는데요. 오 씨발 이거 세안의 집 들어갈 때 저 대리석 저렇게 돼 있는 거 오 저거 세안 집 아니었나. 근데 이 새끼 집 맞아. 이 씨발 새끼야. 너 뭐 아파트들한테 현수막 걸려있고 그런다며? 사람들만 손가락 혈서 쓰고 그래. 돌려내라 내 돈이라면서. 매매한 사람들은 내 눈에서 피눈물 나온다면서. 대림은 각성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시공한 회사 이름이 대림이거든. 대림이야 대림. 어 대림 원래 이편한 세상하고 잘했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정신 꽉 차리더라고. 오 씨발 좆될 뻔했다. 오늘 집에서 공 굴려봐야겠다. 아니면은 나 마룻바닥에 누워본 적이 없는데 누워봐야겠다. 밑으로 쓸려 내려가나 미끄럼그 내끼고. 우리 저거 뭐 최근이랑 가는 거 그거 한번 짜보자. 진짜. 그러면 내가 너무 그거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로 가자. 다음 주로? 다음 주에 좀 약간 힐링하는 느낌. 어 힐링하는 느낌으로다가 졸라 재밌겠다. 메이저 될 것 같고 카니발 하나 빌리면 되겠다. 다 타고 다니면서. 그지 좋다 진짜. 그리고 우리 2주 하는 거는 방송 끝나고 형이 그냥 간단한 콘디만 얘기해줄게. 어 무조건이야. 알겠습니다. 무조건.
근데 그렇게 막 거창한 건 아니야. 근데 이걸 잘 살리면 존나 재밌어. 근데 그 컨텐츠든 뭐든 진짜 별거 의미 없고 아 그냥 오늘 이거 해야겠다 하는데 뭔가 BJ들끼리 호흡 잘 맞았고 레전드 터진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드립 같은 거. 어? 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연보성 같은 경우는 탁자 하나 검은 탁자 하나 들고 컨텐츠 항상 했던 친구인데 뭐. 아 진짜? 걔는 뭐 준비된 거 없고 그냥 무조건 아가리로 다 털었어요. 주제만 하나 딱 정해놓고. 이야 어. 방송이 신이네. 걔 진짜 근데 방송 잘했어 보성이. 원래는 원래 BJ들이 좀 그래. 그냥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해주다가 나중에 조금 약간 더 평가 절하돼 있다가 군대 가 있거나 약간 어디 떠나 있거나 그러면 약간 레전드로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나도 그랬잖아. 솔방의 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C8 뭐야? 아니, 위태합니다. 형님은 뭐 방송을 보거나 뭐 형 방송이든 뭐든 시청자 댓글이 웃기게 돼 있잖아요. 형 좀 기억이 남는 거 있어요? 몰라? 나는 한계가 있어서. 뭐? 임선빈님이 그 차로 문제 있었던 거 알죠? 사고. 대충 알아. 그래가지고 오늘 안양이랑 뭐 이렇게 하고 놀러 가더라고요. 놀러 가고 막 이제 밥 먹기 전에 상을 닦고 있었어요. 이제 수건을 이렇게 이렇게 닦고 있는데 채팅에서 핸들링 잘하네. 떨리니까 핸들링 잘한다고. 나 그거 보면서 와 시청자들 드림이 좋아 진짜. 그런 걸 또 소스로 삼는 게 또 인방겔인데 인방겔도 가끔 인방겔 소스 나 은근히 써먹어요. 나도 많이 써먹었어. 드립용으로 쓰기 진짜 괜찮아. 그런 거를 썼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 임선비님이랑 서윤이랑 또 토마토? 맞죠 맞죠. 한 4명 정도 해가지고 구라즈를 하나 만들어라. 가면 수장으로 서윤이 나오겠네. 구라즈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번 가는 것도 유쾌할 것 같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오우 되게 아이디어 좋다. 좀 약간 인방계 감성 그 소스로다가 게스트 섭외하면 괜찮지. 구라즈 같은 건 괜찮죠. 벌구즈. 나는 좀 약간 선빈님 섭외해서 내 차를 운전시키는 거야. 나 옆에 있고 5억짜리 컨텐츠야. 한번 시청자 재미 주려다가 근데 실수를 해도 그게 잠깐 경솔했던 사람이 있고 그냥 모든 사람이 거르는 사람이 있어. 아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셀리 같은 아 장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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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게 세아에 대해서 누구는 좋게 얘기하고 누구는 안 좋게 얘기하고 누구는 뭐 미적지근하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A B C D 싹 다 입을 모아서 진짜 혀를 내둘러 약간 그런 거 상 좀 드릴까요? 다 싫어하는 거.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어. 최군이 싫어하면 진짜 싫어하는 거다. 그건 맞아. 최군이 형이 남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 최군이 싫어하면 그거는 진짜 싫어하는 거다. 그거는 남들도 다 싫어한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BJ들끼리. 내가 볼 때는 BJ 중에서 가장 BJ를 연락처라든지 많이 아는 사람이든 한 명씩 많은 사람은 쿤이 형일 수밖에 없는 게. 그치 생일 때 나가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공방도 이게 나가고 하니까. 많이 사람들 알 수밖에 없지. 그지. 최군이 싫어하면 진짜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나도 근데 어떻게 하면 최군이 싫어할 수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아니 최군이 뭐 되게 뭐 무슨 현자 같은 사람이고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그래도 어디 가서 정말로 그 싫어할 사람이 없지. 그지 그지.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봐. BJ들 중에서. 그리고 쿤이 형 싫어하는 BJ도 거의 없다 보면 되지. 그 형은 막 메이저든 뭐든 다 그래도 살갑게 대해주니까 또.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 여캠이에요 남캠이에요. 남캠이지. 남자지. 남자지. 나는 누군지 약간 예전에 살짝 들었던 것 같은데. 나도 누군가한테 들었어.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예, 장난이 근데...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예, 또 이거 또 저기 괜히 또 소스 주는 짓 안 해야죠. 근데 야. 남캠은 아니고 그분 말투가 그래요. 기자님, 엄마가 아빠가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자님.
딱 보니까 한 돈만원 썼네. 아, 아, 그 술상 코트 정지. 어? 어, 뭐, 어, 어, 뭐야? 야, 우리 그때 강원도 어디로 갔었지? 저희 저기 가평. 어, 가평 패키지야. 네. 아, 기본적으로 나오는 안주. 아, 기본적으로. 가평 패키지. 이것도 어. 따자 이제 뭐야 봉다리 압축해 가지고 또 나중에 다른 선명을 또 주고 할 거 아니야. 아 오늘 닭 만약에 세 명이서 한 마리 줬다. 씨발 오늘도 닭 목뼈만 빨라 했는데. 어, 학교에 왔어. 시초 좀 대시. 어서 오고. 정거리네. 어, 앉아 앉아. 저 담배 하나만 형님 피고 올게요. 형님. 어, 갔다. 화장실 아니 야, 여기 지금 19세 걸어버리자. 아니 아니 아니. 좀 없어. 이야기하다가 좀 이야기하다가 형님. 그래 그래 네. 그래. 학공이 앉아. 안녕하세요. 어. 야, 너 집에서 얼마나 먹고 온 거냐? 원래 술 먹방 그렇게 자주 해? 주황 스킬라이즈가 안돼. 오랜만에 술 먹고. 아, 채팅 보여요? 채팅 안 보이지? 채팅 보이게 해줄게. 채팅 보이게 해줄게. 아니. 이게 있으면 잘 보여. 잘 보인다. 진짜 없었어. 아니 내가 안 보여. 내가. 채팅 크게 해. 불 괜찮아요 지금 이 상태? 너무 어두워. 이거? 네.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네. 여러분 술 먹방 할 땐 이렇게 꺼도 되지 않아요? 켜봐봐. 아 이게 아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낫고 너는 채팅 보이게 해줄게. 좋아. 앉아 앉아 앉아. 안 앉지. 솔직히 화장실 갔다 올 거지. 어. 화장실 안내해줘 랄프야. 이제 손님 가라사대. 이인일 안경 싫어하면. 어. 이인일 안경이래. 어. 보이지? 잘 채팅 보여. 잘 보이지? 가슴이야 이거. 어. 가짜야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많이 취했네. 갈피야, 예. 이건 나중에 줘라. 야 너무 네. 그 상을 야 이거 부피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야? 이걸 덜어 갖고 갖고 와야지. 접시에다가. 응? 예. 응? 어, 이걸 이제 덜어 갖고 와야지. 이거. 응? 예. 응? 지난 달고 여기 조금 몇 개 덜어 가지고 뺐는데도 너무 많네. 오오오오오 진짜. 대지겨! 감사합니다. 돌았나? 담배 피냐 너? 안 피워요. 안 피워? 네. 어. 야 존나 뜬금없이 어떻게 온다 그랬냐? 아니 어. 오늘 세아 오빠 방송을 방송 켜기 전에 계속 봤거든요. 근데 세아 오빠 아마 계속 장난치면서 놀다가 내 방송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초키님 가라사대 하공이 하수연 달달해 귀여 귀여 귀여. 자취어. 아니 근데 그 뭐지? 어. 사람들이 왜 코트는 생일 파티 안 불렀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야 돼? 오빠 근데 분명히. 야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잖아. 야 알아서 하지 마. 나는 야, 난 너같이 나. 니까라도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지 필요해. 누구세요? 네. 아따 씨발 안 맞아가지고 같이 못해 먹겠구만. 응? 아니 근데 아래층에 어머니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그거 사려고 했거든. 내가 그 왜 추석 선물 세트 사오려고 했는데 아니야 저기 내 블럭이나 도라미나 편의점이 야. 아예 없어. 무슨 동네가 친하지도 있어. 않은데 어떻게 그런 걸 하냐. 오빠 그게 친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왜 몰라? 그러면 진짜 다음에! 그러면 네가 아, 네가 최근 방송 때 너 왜 나 생각 아 나 얘 그게 좀 너무 어 나 얘 뭐지? 나 제일 당황스러웠던 BJ가 얘였어. 왜요? 봐봐 네. 공방 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얘기할 때 옆에 와가지고 얘기도 해갖고 막 그래가지고 뭐야 뭐한 깜짝이야. 어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어 그래도 어 얘 좀 뭔가 그 부친성이 있고 사교성이 있구나 먼저 와줘가지고 옆에서 최근 앉던 자리 와줘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괜찮은 애구나 했는데 며칠 안 지나가지고 최근 생파 때 딱 갔는데 어 하콩아 BJ 딱 불렀는데 뱀눈 뜨고 뱀눈 뜨고 그러고 지나가더라고. 깜짝 놀랐지. 언제 그랬다고? 내가 너한테 야 하콩아 너 아까 내가 부른 거 봤어 못 봤어? 봤죠. 씩 웃더라고. 그래서 아 장난으로 생까는 약간 그런 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오빠 내가 장난으로 쓴 것도 있어? 네? 아 그랬다고. 아니 어디서? 퀴즈컵 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앉아.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건방지게 이씨 건방진 새끼가. 여러분 얘네들 이상해요.
얘네들 이상하다.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 나 목소리 크게 질주한다!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 아니다! 새끼 돌아. 야 오빠 따도 좋아. 나 돌아온다! 나 너 오늘 우리 나는 느꼈어. 너 폭주하는 거 안 말리고 너 골로 보낼게 오늘. 참아요. 그리 났다. 원두바. 그랬다. 너는 뒤졌다. 코트 형 그 눈빛 나왔다 지금. 근데 아 시끄러워서. 어. 또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내리는 아니고. 가라사대. 착지군. 착지이 뭔데? 너 술 먹방 하다가 합방 하면서 운 적 있어?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응. 방송에서 개인 방송에서는? 없어. 어? 진짜? 아, 아 눈물이... 개인 방송에서 울고 싶어? 지코 형한테가. 지코 형한테가. 네, 그 커맨더 지코님이랑 합방한 적 있어요? 있었어. 아 진짜? 안 울었잖아. 내가 그거 콩알 치료제 줬잖아. 아니 팅팅 탱탱 후라이팬 놀이 이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잡고 알려줬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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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레이프 안코님 가라사대 올리자. 아니 안 울었어. 아이 캐릭터다 정신 충격자. 에 울리진 않지. 우리 그렇게 쓰레기는 아닙니다. 어거지로 막 울리거나 그러진 아, 않죠. 지코패. 아 근데 너 왜 오늘 술 먹었어 혼자? 갑자기. 어? 갑자기 왜 혼자 술 먹었어? 재밌으니까. 여기 오기 전에 춤추면서 지랄 발광을 하던데 하나도 안 터지더라. 어떻게 나한테 받으려고? 받으려고 막 별안간 생쇼하면 난 지금 유치원 저기 뭐야 초등학교 학예 보는 줄 알았어. 원래 제가 풍이 좀 안 터져. 아유 그래도 만개 넘게 받다 막. 그래도 만개 넘게 받은 거 어디야? 우리 형 오늘 한 2천 개 받아 한다. 웃음이 나와 재밌네 재밌는 친구네. 좀 약간 그래도 내가 좀 느끼는 BJ 몇 명이 있는데 야금이 그리고 하콩이 또 지금은 생각 안 나지만은 그래도 수입이 꽤나 큰 애들이잖아요. 근데 애들 다 떨어진 거 입고 다녀. 가방도 막 야금이도 만 원짜리 메고 다니고. 원래 인품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양은 다른 곳에서 나왔지. 그래서 가슴에 실리콘 박았어. 맞지 맞지. 맞아. 사람들이 나보고 안영미 닮았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가슴 댄스 쳐주니까 너무 좋았어. 아니야 보고 싶지 않아. 미안해요. 심지어 별 느낌 없어. 진짜 이 얼굴에는 뭔가 여성미는 없어. 그냥 귀여운 동생. 그냥 귀염귀염한 그런 느낌이지. 근데 하공이 여기 얼굴 잘 나오네. 우리 집 캠이 그렇다니까. 진짜 괜찮네. 너도 괜찮대 심지어. 아 진짜로? 너도 괜찮대. 나도 근데 잘 나오는 것 같아. 물감 웃긴다. 물감? 나 근데 좀 약간 유분이 많아 근데 내 자체가. 기름 좀 닦아 이 새끼야 그러면. 기름 좀 들고 와라. 코트슨이라고? 아니 뭐가? 이거 미드. 미드는 내가 승리지. 믿은 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아니 제가 코트 오빠 왜 친구가 나 18 모으면 있잖아. 나 이걸로 젓가락질 한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오빠가 그 왜 내가 경력질 하고 갔다 그랬는데 그거 좀 지어낸 이야기인데. 아니야 진짜 팩트야. 어디서?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최근 생일 파티에서. 자 봐봐 K가 여기 앉았고 내가 코트만 앉았었어. 근데 너가 딱 지나가길래 내가 하콩아! 두 번이나 불렀는데 대답 안 하고 그냥 싹싹. 와 그러면 사람들 많은데 좀 약간 무한하지. 그리고 이상하다? 그럼 나 앞에 내 앞에 걔가 앉았어. 이치훈. 지훈이. 이치훈이 앉았는데 치훈이랑 민망해갖고 씨발 좀 그러네. 아 형님 그럴 수 있죠? 하면서 한 잔 한 게 기억이 나거든. 그러고 나서 준규가 한번 딱 불렀어. 하콩이 이렇게 딱 뭔가 불렀는데 인사를 둘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콩아 그러니까 그때 나 보더라고. 너 내가 부른 건 못 들었어? 들었자 하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아 얘가 재밌게 매길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 씨발 이 새끼한테 절대로 먼저 한 척 안 해야지 이 생각했지. 그게 아니라 해명 타임 가져도 됩니까? 말해봐. K오빠를 진짜 몇 개월 만에 만난 거였어. 내가 나는 한결같이 이제 오빠 안녕 이렇게 했는데 오빠가 이렇게 하더라고. 알지? K오빠 스타일이지. 스타일 알지? 그래서
오빠 나한테 화났어 왜 그래? 그러니까 케이 오빠한테 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인사를 잘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들 다시 자리에 가가지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렸지. 치훈 오빠랑 코트 오빠랑 이제 짝꾸님도 옆에 계셨고 다 한 번 다시 인사를 드렸어요. 오빠? 19세 걷게요 여러분들 이제 술이나 먹읍시다. 예. 데이트. 와 씨발 이거 나 카스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심지어 필라이트다 씨발. 나 이거 아 이거 먹어야겠다 했는데 그리고 나는 이거 제일 처음에 봤을 때 하이네킨인 줄 알았거든. 나 필라이트 코끼리 오줌이야. 아 근데 진짜 필라이트는 코딩한테 숙제 줘야 돼 진짜. 조만간에 배나 하나 달아야 돼 필라이트. 어? 필라이트 좋지. 너 솔직히 갖고 와 딱 말해. 뭐. 지금 몇 프로 왔어? 몇 프로? 지금 딱 술 기운 몇 프로 올라온 거야? 20%? 목욕탕에 관한 기사사대. 아니 그러니까 텐션은 높아 지금. 텐션은 높은데 술을 안 취했어. 진짜 안 취했어요. 왜냐면은 나 샴페인 딸초 불러가지고 샴페인 이거 여는 거 있잖아. 그렇게 열어놨는데 그게 빡 하면서 튄 거야 하늘로. 다 쏟았어. 어머 그랬어? 잘했어 잘했어. 나 학공이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몇 살처럼 봤어요? 이 새끼? 어 이 새끼 16? 어. 말을... 진짜 어려 보이지? 얘 그렇게 하지 말라. 네 26이지? 네 26 안 같지 않아? 진짜? 오빠는 36 같아요. 근데 너 피터팬 증후군 걸린 줄 알았어? 얘 새끼가 자꾸 뭐 혀 짧은 소리 내고 그런 말투 안 하는 나이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 지가 애긴 줄 알고 아동복이나 입고 말이야. 김민지 아동복이나 입고 지금 뭐 되게 어필 되는 줄 아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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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공아 지금 뭐 되게 섹시한 줄 누가 보면 존나 남자 같은 줄 하공아 왜 그래 맞는 말 했는데 믿었는데 여기서 나 아무도 믿지 마. 한잔 하자고요. 그래 그래 한잔 하자고. 첫잔 멈 너희가 뭐없냐고짠 여러분 다 하겠습니다. 터지기 전까지 들고 있어. 잘 배웠네 이런 거. 먹어도 먹어도 새로운 맛이야. 뭐야? 여기 목뼈가 왜 이렇게 두 개나 있어? 오늘 야 솔직히 빨아달란 말인가? 어? 목뼈 빨겠습니다. 아니 저 그거 없어요. 위생장갑 줄까? 피터팬 증후군. 어 아예 친 거지. 피터팬 증후군 장난친 거지. 방방바해. 아 뭐야?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나 방방바 잘해. 너 네가 뭐라고 했잖아. 네가 다 들을 거야. 아니 하공아. 아니 귀여워 네, 말해, 말해. 아니 아 괜찮아 아니 말해 지 방송 아니라고 방송 좋았지 하네 어? 근데 최신형인 초콜릿이랑 맥진 360만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갑자기 혀가 길어졌나? 발음 좋아졌네 아이고 또 이렇게 하풍이 또 아킬레스건이 피터팬 증후군인 줄 몰랐네 혀가 길어지는 마술이야 먹어 하콩이 먹어 아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고? 야, 에이, 우리 둘이 모이면 분위기 거야, 좋지 그래. 항상 아. 일단 나는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너무 좋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서 즐기 좋아 즐기 좋아 소주 한번 말아볼까? 제가 말아드릴까 형이? 한번 해봐 아! 기다려봐 아 이런 아, 18 술 같이 못 먹겠네 18! 나 기억했어! 흔들어줘야지 흔들어 뭐하는 거야? 그렇게 한단 말이지 아니 좋아. 그렇지 어이구야 아, 내가 뜯어가지고 튈까 그래 미안해요 아니야 학공이 잘하고 있어 학공 잘하는 거야 오, 이 새끼 기침하는데 그런 소리가 나네 기관지가 안 좋아요 어쩔 건데요 기관지가 왜 안 좋을까 그쪽은, 나도 안 좋은데 그 좁은 집에서 담배 피니까 그러지 이건 진짜 모함이야 이 돼지가요 모함했어요 아니 뭐 흡연실이야 거의 세미 흡연실이야 아니야 아니 우리 집에 온 사람 담배 냄새 난다 한 적 한 번도 없어 이 새끼 뭐 까뚜루비야 뭐야 말투 자꾸 야 우리 집에 말한 적 없어요
까뚜룩이에요? 나 일본인인 거 봐. 아, 명예, 명예 백인인 줄 알겠네. 아, 뭐야? 유학파야, 뭐야? 까뚜룩도 아니고, 뭘 자꾸. 아니, 나 일본 이상한 언어를 해. 뭐냐고. 아, 일본 사람이야? 응. 어, 그래? 그럼, 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아, 한국인이지. 드디어 찐 거지. I'm sorry. 그럼 학공인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방송 안 할 때 뭐 해? 저요? 집순일 것 같은데. 밖에 되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것 같은데 느낌이?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때에 따라서. 형은 완전 집돌이죠. 나는 그렇다고 봐야지. 나 근데 방송하고 나서 그래. 나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그것2를 봤어요. 영화관 가서. 네. 어? 그것2 뭔데? 영화가 무슨 투지? 그것 몰라 영화? 나 엑시트는 봤다. 이번에 나왔잖아 그거 투. 나는 영화관에서 안 봤어. 근데 누구랑 봤는데요? 어? 말 못하죠. 예. BJ 아니고. 응? BJ 아니고? 여성분이긴 하고. 그 삐에로 나오는 거? 팬이랑 봤어 팬이랑. 아 여자 팬? 오빠 팬이랑 만남 가져요? 야 이게 말이 존나 웃긴다. 팬이랑도 만나고 팬이랑도 놀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응 하는데 팬이랑 만남 가져요? 만남 가져요. 이게 약간 좀 워딩이 약간 족같은 워딩인데? 어. 나쁜 말이 아니라 만남 가지냐고. 아 그래? 아니, 근데 나는 팬이랑 만나면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만날 것 같아. 아. 뭐 좋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니까. 봤어 그냥 봤다 이거야.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우아 해주지 한번. 우와. 대단해. 정말 대단해. 아 알았어. 아니 뭐 괜찮아. 일단 안 삐져. 그래. 어, 괜찮아. 나는 뭐 그런 거 절대 안 삐져. 없는 거 맞아? 뭘? 뭐가 없는 거? 뭐라는 거야? 네 가방에 담배 없는 거 맞아? 뒷주머니에 넣었나? 아 왜 이 아저씨들은 진짜. 그럼 오빠 체크 한번 해봐도 돼? 이 해봐. 이빨에 똥 꼈네. 네 눈가에 똥 꼈어. 콧구멍에 코딱지 꼈고 치석 꼈고 기침 가득해. 어떡해. 아니 저기 저기 이쪽 손금니 쪽에 이빨에 똥 꼈네요. 예. 이빨에 신경이 죽었네. 드립이야 드립. 어, 드립이야 드립. 웃자고 한 거지. 안 웃겨. 너만 안 웃겨. 짠짠. 아 이게 한 거냐고? 어, 네 다리 가운데가 조심해. 진짜로도 아, 세 번째 다리 별로야. 어이구야. 누구한테 한 말이야? 나보고 가슴 잡대. 씨발 내 가슴 작으면 어쩔 건데 지 세 번째 다리 간수나 잘하라고. 오 소신발언까지. 소신발언까지. 옆에 꿀기도 있는데. 청라의 꿀기도남이야. 강도가 14브릭스지. 꽤 달아. 저거는 제가 전 여친 피셜이야. 제가 먼저 한 거잖아. 어. 제가 먼저 했지. 맞아. 맞아. 먼저 했어. 몇 컵으로 했어? 종이컵으로 했어. 소주컵으로 한 거야. 육개장 작은 컵? 이야 윷놀이 하네 벌써부터. 윷 잘 들었다. 나중에 추석 때 가서 윷놀이 잘해라. 백도 나오겠다 너. 잘하네. 아이고 홍그란 대성은 또 잘해요. 오늘 드림 날라다니시네요. 아 좋습니다. 얼마나 야. 외로웠는데요 솔방하면서. 네. 근데 집에 놀러 오면 이럴 때 좋긴 하지. 왜냐면 편안하잖아요 이런 건. 그럼 좀. 나 홍그라운드에서 잘하고 싶어. 야, 학공이 와준 거 진짜 너무 고맙다. 학공이 없었으면 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었겠다. 그지. 감초 역할 잘하네. 앞으로 이렇게 야 그냥 진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이 2주에 한 번씩 술 먹으면서 여자 BJ 누구 데려올지 우리 방제 해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지. 내가 그 물꼬를 탔지. 물꼬를 텄어? 그래. 나 이쁘지. 아 씨발 술 먹기 참 그러네.
그만해라. 오빠는 적당히 눈물이야. 적당히 살려줬잖아. 어? 나 이쁘지 뭐야. I'm sorry. 왜 아직 안 먹어? 다이어트 해? 아니, 아니. 아, 나 원래 술 먹을 때 안 먹어. 야, 이 다이어트 할 때가 어딨냐. 그래. 너 45kg는 넘냐? 안 넘지? 넘어요. 넘어? 아, 예, 근데 그래. 요거 있네. 요게 귀여워. 요거 요거. 턱에 살 있어? 네. 어. 오빠는 많죠. 나? 네. 난 여기다 뭐 꽂고 다녀. 뭔가 나는 이제 뭐 들 거 없잖아. 아니, 그러면 야, 볼 때 젓가락 들어간다, 이거. 아, 젓가락이야, 뭐. 윷놀이 못 던졌네? 젓가락 꼽혀서 손을 꼽혀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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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꼽혀서 발가락만 안 보이겠냐? 발이 안 보여, 아예 전체가. 안 보이지. 아이고야. 아이고, 시네. 응? 이따 갖고 와. 감사합니다. 아니, 형, 근데, 라이프씨랑 왜 같이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일단, 라이프랑은 나랑은 이제 나는 매니저의 최고 좋은 점이 솔직히 일 잘하는 게 최고긴 해. 맞지? 유튜버 껄껌님 별풍선 약을 닥친 백기나야. 껄껌님 감사합니다. 완전 100개 팬가이. 10만 유튜버신데. 벌컵? 네, 벌크업. 10만 유튜버. 벌컵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까 몸 좋은 사람 같구만. 맞아요. 완전 제 팬이신데 이번에 은근히 또 머슬러들이 또 너 같은 스타일 좋아해. 귀여워. 조그맣고 귀엽고. 왜냐면 이제 왜냐면 이제 모든 부분에서 근육을 쓰고 싶어 하니까 들어버리려고. 들고 싶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냐면 근손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맞지. 야, 학공이도 다음에 한번 그거 하면 되겠네. 뭐? 좀 지금에 지금 우리 뭐 꽁트 하는 거 있거든. 그때 한번 알아. 그때 한번 해라. 어떤 거 하세요? 이것만 흘릴까 그냥? 한번 흘려주세요 형님. 우리 부부 컨셉을 할 거야. 첫 번째? 아니면 계속 쭉? 얘가 아니라? 매 그러니까 2주마다 부인이 바뀌어. 좋다. 그거 좋다. 2주마다 부인이 내 계속 바뀌어. 내 계속 자식 지원 넣을게. 나 그거 하세요 언니 추천할게. 2주마다 부인이 바뀐다. 아니 좋아. 이해를 못했어. 여자 아내가 여자예요. 아내가 여자야. 아니 여자 BJ가 이제 아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 저 상황극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극들을 니랑 나랑 배틀로 할 거야. 나는 오빠랑 30분 만에 이혼할 거야. 아 그래? 30분이면 시간 충분하지. 이혼해도 상관없거든.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서. 30분이면 충분하지. 아니 이혼하려면 도장도 찍고 또 가고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지. 한번 그래도 이혼 전에 한번 찍고 가야지. 이혼 도장. 대박이야. 필라이트가 계속 나오네 여기. 야, 이 파란색 필라이트 너무. 갔다 와. 다녀. 야, 여기 좋다. 캠 거 방송 거 방송 거 씨발 안 돼 이거. 너 분명히 네가 간 거야. 너 분명 네가 간 거야. 아니 왜 너가 우리 형한테 시그널 보냈다. 너가 분명히 우리 형한테 시그널 보낸 거야. 나중에 깜짝 이야기 없다. 넌 나가. 두 번 있어서는 안 돼 개새끼야. 나 개새끼야. 나 가능증 있어 이 새끼야. 나가 너는.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나 가능증 있어. 그거 침대가 있잖아요. 누운 그 자리 그대로 막 이렇게 넘어지는데 계속 막 쳤다. 진짜로 여기서 좋은데요? 침대 진짜 좋네. 침대 진짜 좋아. 진짜 한 번만. 야 근데 잠자리는 누구? 아니 누워봐봐. 둘 중에 누구? 해오빠 진짜. 미안해요. 그래.
야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쳐다보지 말고 나가 이 새끼야 아니 근데 침대 개좋지 어 침대 진짜 좋네 침대 진짜 좋아 너무 좋아요 침대 그 가구가 갖고 내가 진짜 하나하나 다 누워보고 산 거야 진짜 좋다 얼마 줬어요 이거? 갈 게는 나을 것 같은데 200 넘지 어. 더 갔나 침대는 근데 확실히 매트리스 좋은 거 사야 돼 좋아야 돼 200 이상이야 아 랄프 아예. 이야기 어 랄프는 어. 그냥 게임할 때 알던 동생이고 매니저의 첫 번째 소양이 나는 어쨌든 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그거보다 더 멀리 봤지 뭔가 나는 친해야 된다고 나 진짜 서로 완전 그냥 약간 박중훈이랑 안성기 같은 그런 느낌 라디오 스타일 어 몇 년 지기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일단 댐댐이를 보는 거지 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사생활이 없어지잖아요 나의 팔팔 끓는 냄비 안에 냄비를 팔팔 끓이면 물이 막 끓는데 거기 이제 안 넘치게 하려고 덮어주는 뚜껑이 필요하잖아 그게 랄프가 뚜껑이 좋아 애가 절대 깨지거나 절대로 넘치지 않는 그런 뚜껑이라서 랄프는 나를 정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지 혼내기도 존나게 많이 혼내고 욕도 존나 많이 해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 애가 진짜 괜찮아서 내가 잘 키워보려고 하는 거지 짠! 뭐 씨바라 씨바라 장난 씨발 너 장난하잖아 찐텐이었잖아 이 새끼야 아니야 웃겼으면 됐지 장난 찐텐이었잖아 이 새끼야 장난 아이 장난이지 하코잉이는 이름 뭐야 본명 김하현 아 맞다 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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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이네 응, 이쁘다. 하현. 근데 우리 엄마가 자꾸 아래 하에 건물 현이라고 그랬다. 하늘, 물 하에 빛날 현. 건물 현, 건물 현. 아니, 물 하에 빛날 현이 자꾸 아래 하에 건물 현. 나는 파평 윤 씨. 클태, 불살을 훈. 진짜 크게 불살나라. 그래가지고 아. GTA에서 크게 불살나 그러지. 이름대로 가는 거야. 진짜 클태, 클... 불사를 훈이에요. 나 아래 안 건물. 야 근데 내가 엄마기 아래 하에 건물 배우네. 아래 안 건물. 아 그럼 그러면 그러면. 근데 누구나. 진짜 웃기게 한 거예요. 누구나 하연이야. 나이가 먹게 되면 누구나 하연이야. 나 안 그렇다고. 근데 그 말 공감. 아니 뭐 그 말 공감하지 마. 나도 시파연이야. 아저씨. 알았어. 너 뭐 술 취하면 문대며. 물어. 나도 안 취했어. 남자친구 같이 술 먹기 싫어하겠다. 왜? 우니까. 물면 안 되잖아. 다음날 비뇨기과 이야기 해야 될 수 있잖아. 어이 선생님! 어이 어제 물렸어요. 어이 강아지 키우세요? 아! 세파트 키워요. 알았어. 왜 이래. 이 새끼가 너 침대 갈래? 그거 좋다. 침대 갈래. 모든 경찰들 한 번씩 오면은 이 새끼가 침대 갈래 너? 방송 끌까? 그거 좋아. 아 오늘 미쳤네. 머리 병신이
뭐라는 거야? 어? 미안. 약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에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제가 못 살려. 여러 사람이 진짜 못 살린다고? 지금 충분히 잘하는데 왜? 잘하고 있어 지금. 데크 뭐 진짜 너 존재만으로도 그래. 지금 너 존재 필살기야. 미녀 새끼지 미녀 새끼. 근데 오빠들 너무 예쁘게 봐주시는 거고 그렇게. 아니야 그거는 예쁘게 봐주는 것도 우리가 막 쳤을 때 네가 잘 받아주니까 더 예쁘게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코트 형 카톡할 때 살짝 돌려서 뭐 카톡하는 거 같네. 나? 아, 조심해. 코트가 잘못했잖아. 새끼는 슬그머니 보겠지. 좋지. 좋네. 나 좋네. 아, 그만 앉아. 좀 많다. 방금 그 자세 봤어. 어? 지금 난 고양이 온 줄 알았네. 어? 자, 한 잔 따르고. 캐릭터 좋지? 할걸 귀여워. 어디가? 아니야 진짜. 오빠 진짜. 어디가? 왜 왜? 여러분들 지금 이 소리. 선생님 가라사대. 아니 진짜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그만. 왜 안 박으려 그래? 오빠 어디 갔어? 아니 뭘 넣었죠? 내가 진짜. 오빠 어디 갔어? 아 그만 진짜. 아니, 아쿠마 진짜 아니야. 아쿠마 진짜 아쿠마 안돼. 야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울리야 큰일 났다. 이제 코트똥 열로 간다. 안돼. 난 큰일 났다. 어? 나가 와서 지켜야겠는데. 야 이거 야망 줄였나 얘. 야 저걸 참아. 어? 너 좆됐어. 맨날 코트형 방송할 때까지 기다리더마. 어? 하쿵아, 진짜 왜 그래? 하쿵아, 아니지. 하쿵아, 알았어, 그만, 앉자 이제. 너 잠깐 누워 있어라 그러면. 응. 세영아 좀 쉬고 있어. 제가 힘이 진짜 센데, 어우 얘 정말 힘이 세네요. 예. 어? 이거 닦아줘야 겠다. 운동 배웠어? 아이고. 아니, 나 그런 거. 괜찮아? 하콩? 김하콩? 몇 프로야 지금? 나 지금? 75%. 아니 뭐 개소리야. 30%. 괜찮은 척 해봐 그러면. 야 김하콩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비즈니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형이 한 거야? 내가 가르쳤지. 야 뭐야 딸. 아 형이 누른 거죠? 그 BJ 그 스피커야. 왜 너무 붙어 있어. 그 BJ의 그 진이야. 코트 F 맞다님 가라사대. 진이 감질입니다. 내가 쟤를 계속 놔두는 게 이유가 있어. 가끔 저럴 때 있거든. 나도 둬야겠다. 좋지. 와. 머리비추. 머리비추요? 예. 머리비추라고. 담배 한 번씩 피고 왔어? 아니 머리비추. 비서라고. 비서죠? 머리 개털이네. 야 내가 뭐 애견샵 저기도 아니고. 어? 머리 비서라. 알았어 비술게. 근데 하콩이 같은 스타일에 내가 은근히 또 저기 뭐야 이렇게 하라면 오 이렇게 되는 스타일이야. 아 진짜로? 존나 당돌하잖아. 하면서 좀 약간 애교 부릴 거 부리고. 그러니까는 그래 알았어 하고 약간 좀 저기 하게 되지 하지. 여기 머리가 왜 웃긴 거지? 붙였나 보네 머리. 맞지? 아니야 붙인 건 아닌데 머리끼리 꼬였어.
너 머리 뜯어지니까 여기 여기 형 빗어줄게. 머릿속 털리면 안 되니까 너는. 좋아? 그래. 예쁘게. 코빵님 별풍선이야 물닭진. 아이고야 코빵님 뵙게 감사합니다. 코트님 따라 아프리카 왔습니다. 기길 여전히 귀여우시네요. 아유 코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지 이제 아콩아? 예쁘게 빗었네. 예쁘게 빗었지. 예쁘지. 이거 봐도 더 이뻐. 다시 빗어. 더 이쁘면 XXX 욕 나오지. 다시 빗어. 다시 빗어. 알았어. 예쁘게 예쁘게. 정말 바라는 것도 좋네. 이런 씨발 내가 머리나 빗고 있고 너 씨발 방송 1년 차지? 씨발 9년 차한테 머리 빗겨다가 보니 어딨냐 이런 개미친년. 웃겨? 안 웃겨. 예쁘게 빗으라. 아 다 빗었다 아이가. 스바라마 다 빗었다. 그래. 아 근데 학권이는 술 취하면 취해서 좀 더 귀여운 그거는 많이 해요. 직접을. 귀여워. 근데 귀여워서 봐줄 수 있는 거야. 애가 그냥 자체가 그냥 귀염귀염한 그거야. 이렇게 태어났으면 자기 생김새에 맞게 노는 그렇지. 거지. 누구나 자기 생긴 거에 맞게 놀아요. 너처럼? 나는 약간 최민식 같잖아. 이런 씨 이빨 좋아하면 안 되냐? 이런 씨 이빨 세상 좋다. 저는 진짜 편한 사람이랑 방송하기를 원해요. 괜찮지? 진짜 편해. 편하고 좋아. 나도 하도 근데 나도 편해지고 싶은 사람 이제 두 명 더 있지. 응? 누구? 봉준이랑 기뉴다랑 좀 편해지고 싶어. 걔네들이랑 편해지면 나도 잘할 것 같거든. 뭔가 둘은 방송 잘해. 봉준이야 뭐 그렇지만은 유다 형도 진짜 나 느끼는 건데. 그럼 유다 그 봉준이는 뭐 말할 거 없지만은 유다 형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가 없을 때 봉준이랑 하다가 이렇게 완전 올라간 거잖아요. 나는 그게 봉준이처럼 리더십이 있고 좀 생각하면 바로 해서 그런 것 같아. 좀 봉준이랑 좀 약간 다르지만은 비슷한 점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빨리 편해지고 잘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먼 방송을 하더라도 딱히 준비성 없어도 피지컬로 극복이 가능하잖아. 아 궁금한 거 만약에 형님 철구가 이제 좀 있으면 제대하면 방송 시작할 거 아니에요. 가면은 형님은 철구가 합방하자면 할까요 형님? 무조건 해야지. 나도. 근데 가가지고 오디션 보거나 그런 짓은 못할 거 같아. 그거는 형 학과 안 줬어. 그런 짓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미안해. 그런 짓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정신 차렸다 채팅창 보고. 가장 역시 BJ들은 가장 말 잘 듣는 거는 채팅창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정신 차렸나 너 그래도 너 오래 가겠다야. 코방님 별풍선 야물닭진 대국의 날이다. 감사합니다. 코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 해드릴게요. 뭐야 이거? 아 개새끼야 씨발 이거 잠깐. 학공이도 해 빨리. 우와! 잘한다. 이 새끼 나 유튜브 다 내렸는데 이거 어떻게 찾았어? 유튜브 다 내렸는데? 또 준비했지. 역시 코트 갓코트.